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이른바 조리흉의 무방비로 노출돼 폐암 위험 속에 일하고 있는 급식 조리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남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조리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이 사업을 중간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초등학교 급식 조리실. 연기가 곧바로 환기시설로 빠져나가지 못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솥에서 쉴새 없이 나오는 연기가 빠르게 환기시설로 빠져나갑니다. 지난해부터 경남교육청이 30개 학교 급식 조리실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 결과 중 한 사례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금까지 환기시설 개선을 마친 경남 21곳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성능 중간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연구진에 따르면 환기시설인 후드의 성능을 나타내는 배기량과 유속은 이전보다 평균 3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유해물질인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기존 3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조리흉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우리가 그 환경에서는 PM 2.5, PM 10 뭐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PM 0.3, 0.3인 걸 지었습니다. 그 실제로 나오는 그하고 비슷한 겁니다. 연구진은 후드는 최대한 벽면과 가까이, 조리대와의 높이는 1.2m보다 낮게 설치할 때 환기 효율이 더 높아졌다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두고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시공과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설계가 제대로 되고 그리고 시공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노동자 호흡기능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 이은 최종 보고회는 오는 7월 열립니다. 조만간 전체 학교에 대한 환기 개선 계획을 마련을 해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급식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최종 보고회가 열리는 7월까지 급식 조리실 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과 경남형 개선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